네? 어디 갔지? 선비님께 어디 갔지? 선비님께 없었다. 알겠어. 아, 이거는 아닌데. 지민이 거고. 지민이. 어? 여기 지민이 거 했잖아. 지민이 거. 승민이는 아닌데 다 넣었는데 헤이 아까 내가 프린트 했는데 여기서 다시 꺼내야 되는구나 일단 이걸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짝지어진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1번부터 보면서 얘가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Different same. 어떤 관계예요? 반대말 관계죠. 반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Clear, cloudy. 어때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3번까지도 반대말이면 뭐 그렇죠. Fast, slow 어떤 관계? 반대말이죠. Big, large 어떤 관계? 그렇죠. 같은 말이죠. Tall, short 반대말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2번.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보기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라. 그래서 painter, painting. 페인터가 뭐예요? 그렇죠. 화가죠. 그러면 페인팅은 그림이니까. 그래서 어떤 페인터가 하는 작업이 페인팅이다. 그러면 poet은 poem. 그렇죠. 맞고요. singer는 자, 여기에 뭐가 왔냐? 명사가 왔죠. 그렇죠? poem, 시죠. 그럼 여기도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sing은 노래하다니까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올 말은 뭐겠어요? song이죠. 잠깐.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다음 중 나머지 단어를 대표하는 단어가 잘못된 것은 그럼 bear, deer, kangaroo는 animal 맞습니까? 그다음에 cousin, little sister, brother and family 맞고요.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city입니까? 그렇죠. city가 아니고 뭐예요? country죠. 그러니까 3번일 것 같고요. 나머지도 봤습니다. 파인애플, 워터멜론, 애플은 fruit이 맞고요. 또 베이스볼, 테니스, 사커는 스포츠가 맞죠.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다음 중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슨 신지 하죠? read, meet, talk, deep, introduce. 4번이죠. read, 읽다, 동사죠. talk, 대화하다. meet, 만나다. 그 다음에 introduc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소개하다. 전부 다 하다시인데, deep은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깊은, 이란 뜻이고, 무슨 시? 어떤 시? 형용사죠. 오케이. 그래서 5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Sam and Ryan are from Italy. 하면 되겠죠. 그래서 Italy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생각해 보시고요. On weekends가 뭔 뜻이었더라? 오케이. On weekends. 그렇죠.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Every weekend. 그렇죠. Every weekend가 뭔 뜻이에요? 주말마다, 매주 주말마다, 주말마다 my family spend time. 나의 가족이 뭐 한답니까? Spend time together. 그렇죠. From morning to even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5번. 그럼이고요. 그래서 Italy란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대답도 듣고 싶어. From morning to evening 이라는 대답도 듣고 싶고 이거 수업시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좀 기니까 요거는 뭐 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단하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지인아,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냐? 그렇죠. Where are they from을 만들면 되죠. Where are they from? Where are Sam and Ryan from? They are from Italy.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 이건 좀 기니까 간단하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How long? 그랬더니 From morning to even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됐습니까? 자,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에 From morning to evening 다음에, 뭐 나는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떠들고 누구는 뭘 한다 그러죠. 그렇죠? 걔는 뭐였더라? He reads and reads 뒤에 how long에 대한 대답 뭐부터 있었더라? 그렇죠. All day long.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었죠. All day long from morning to evening 전부 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수업했었죠. All day long 같은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뭐 my brother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he is over. 얘 어떻게 읽으면 되지? 숫자. 자, 제가 숫자에 대해서 꼭 얘기 드리겠습니다. 숫자. 숫자가 나오면 제발 좀 소리 내어서 읽어야만 합니다. 소리 내어 읽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얘기하는지는 전에도 얘기했어. 알겠습니까? 왜 그랬다 그랬다? 듣기 시험. 듣기 시험에 숫자는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숫자를 잘못 듣는 걸 알아.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숫자를 잘못 듣느냐? 소리 내서 말안 하기 때문에 숫자가 안 들리는 거라 그랬어. 듣기 시험 잘 치려고 그러면 많이 듣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소리를 많이 내고 소리 내서 문장을 말해야지만 듣기 시험 잘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학원에서 지금 듣기 시험 이번에 쳤는데 한개 이상 틀린 사람 없어. 알겠습니까? 중고등부 다 합쳐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맞았고요. 알겠습니까? 듣기하고 GP 시험 다 합쳐서. 자,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걸 학생들이 잘 지켜 주었기 때문에 내 덕분이 아니고 내가 얘기한 걸 학생들이 잘 따라 주었기 때문인 거죠. 자, 얘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얘 어떻게 뭐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라니까. 187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187이라고 읽겠죠. 187. 뭐라고요? 187. 됐습니까? 자, 숫자 나올 때마다 읽어줘야 됩니다. 187. 뭐, 제가 굳이 지금 뭐, 중3 듣기 시험에 나오는 것들, 아니면 고1 듣기 시험에 나오는 거안 들려줘도, 최소한 고등부에서는 2개 이상은 나와요. 숫자와 관련된 거. 뭐, 사러 갑니다. 뭐, 사러 가서 물건값 물어보는데, 뭐 이거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뭐 비행기 표를 산다든지 이런 듣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비행기 표를 사는데 뭐 어른은 얼마고 뭐몇살 이하는 뭐몇 퍼센트 할인된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어떤 애들 그냥 듣고 있는 애들이 있어. 듣고 있는 애들. 그럼 백방 틀리죠. 그럼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옆에 뭐 하고 있어야 돼? 이분 뭐 50달러라 그랬는데, 13살 이하는 20% 할인이래. 50 곱하기 100분의 20을 막 하고 있어. 옆에다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듣기 하고 있을 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다섯 명이래. 뭐, 13살 이하가 다섯 명이래. 곱하기 뭐 5하고 막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고 끝이 나면 좋은데, 자기가 마일리지 있다 그러면서, 마일리지 있으시면 10% DC다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릅니다. 그럼 나온 값에다가 또 곱하기 100분의 10을 또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숫자 나올 때만 내가 싹싹 비는데 읽으세요. 187. 뭐라고요? 87.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뭐 over 이런 표현은 뭐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over가 무슨 뜻으로 쓰인? He is over 187cm tall 할때이 over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over가 뭐뭐 이상이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거 제가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여섯 번 정도 더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얘는 more than 하고 같은 뜻입니다. 뭐뭐 이상이라는 뜻인데. He is more than 187 cm tall. 그러면 he is over 187 뭐라고? 187 cm tall이면 그는 180cm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my brother is very tall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near the school이 무슨 뜻이에요? near the school. 학교 근처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울리는 건수 lives near the school. 학교 근처에 산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Where 여기 들어있던 Where does 수호 liv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is story is 자, 이 이야기는 위대한 화가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위대한 화가에 대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고 오케이. 7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read a book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책을 읽다. Bluesy 자연스럽고요. Sweet ice cream. Deep hair는 도대체 뭐야? 그렇습니까? Wear glasses 안경을 착용하다. Wear 뒤에 있는 glasses는 잔들은 아니겠죠. 잔을 어떻게 착용합니까? 안경이란 뜻이겠죠 여기서는. 안경 한 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얘기해 준것 같은데. 안경 한개 이래야 되고 바지 한 벌이란 표현 이렇게 한다. 장갑 한 켤레. 신발 한 켤레. 그래서 안경 한 개를 뭐라 그런다 그랬더라. 그렇죠. A pair of glasses. 맞습니까? A pair of shoes. 신발 한 켤레겠죠. A pair of socks. 양말 한 켤레. 그러니까 양쪽 똑같이 생긴 거두 개로 하나가 구성되는 건뭘 쓴다? A pair of. pair가 쌍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다음에 계속해 8번. 다음 우리말에 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써라. 그럼 뭐 칼질하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누구는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그래서 나는 I eat chocolate all day long. All day long이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써먹으란 말이죠. 통째로 알아둬라. 됐습니까? 그다음에 쌤과 나는 서로 사랑한다. Sam and I love each other. 됐습니까? Each other 설명할 때 내가 딴 것도 하나 예방접종이다 이러면서 얘기해줬는데요. Each other 말고 뭐 얘기했더라? 그쵸. Another가 들어가는데 그쵸. 50% 완성됐군요. 이제 100% 완성하세요. 뭐라 그랬어? One another를 얘기했어. One another. 이게 Each other하고 One another를 왜 자꾸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느냐. 둘다 우리말 뜻은 뭔데? 서로란 뜻인데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서로라 했습니다. 뭐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인류는 서로서로 뭐 아껴줘야 됩니다. 이런 거할 때는 each other 쓸수 없겠죠. one another 써야 됩니다. 얘는 셋 이상 사이라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뭐 비슷한 게 있는데 뭐랑 뭐의 차이? between과 among 그렇죠. 이것도 뭐뭐 사이에 라는 뜻으로 쓰인다 했죠. between은 둘 사이고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 그래서 나무 사이에 새들이 뭐 놀고 있다 이런 거할때 among trees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오케이. each other, one other.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가방은 네 가방 옆에 있다. 그래서 내 가방이 있다. my bag is 어디에? next to your bag. 그렇죠. next to 하면서 설명했던 건 내가 be로 시작하는 두 가지 표현을 같은 표현 가르쳐줬죠. 그쵸, by 하고, 그쵸, beside를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뭐뭐 옆에란 뜻으로 next to, by, beside. 근데 by는 조금 어색하고요. beside하고 next to는 똑같은 뜻이다. 라고 하면서, 예방접종으로 뭘 얘기했냐. 어떤 표현이 있는데, besides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제 두 번째네요. 얘는 무슨 뜻이다? 게다가 라는 뜻이다. beside하고 beside는 아무 관계가 없다. beside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 뭐쭉 얘기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전 같은 거할때 많이 쓰이겠네요. 선전할 때. 뭐 전화기 선전하면서 뭐이 전화기는 뭐 어떤 뭐 메모리가 뭐 다른 거보다 뭐더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화질도 더 좋고 뭐 이러다가 이제 게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뭐할때 쓴다. 덧붙일 때 뭔가 설명을 덧붙일 때 됐습니까? 이것도 얘기해야지 할때 쓰는 게 besides입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남자는 한번 길어봤자 he죠. h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he is my brother. 됐습니까? the man over there. 됐습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죠. the man over there. 저쪽에 있는 말이 영어에서는 뒤로 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대로 위치하도록 했어요. 계속해서 9번. 아, 이것도 하나 꺼내자. 5번. 삭제된 날짜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라고 물었단 얘기죠. She's my sister Lisa. She is 16 years old. 자, 이 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시스터 뒤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동격이라 했죠.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더라? 뭐뭐인 뭐 이쪽은 my sister인 리사야. She is 16 years old. 16살이야. 됐습니까? 뭐 언니나 누나란 얘기겠죠. 16살이면.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게 누군가를 뭐 하는 표현이야? introduce 하는 거니까 who is she가 적당하겠죠. who are you? 넌 누구냐? how do you like her? how do you like her는 무슨 뜻이야? 이거 없어야지. Do you like 넌 그녀를 좋아하니고요. How do you like her니까? 맞아. 구절을 해석해봐. 어떻게 너는 좋아하니인데요. 그렇죠. 그녀를 어떻게 좋아하니? 어떻게 좋아하니? 이상하죠. 이게 뭐 묻는 거냐? 평가 묻는 거. 평가. 됐습니까?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건데,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How do you like her? 자, 이거 이제, her가 들어있으니까 어색한데, 여기다가 그 영화에 대한 평가를 묻고, 너 영화 봤다며, 그 영화 어떻게 생각하니란 표현으로 뭐라고 쓸수 있다? How do you like the movie?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I like it very much라고 만약에 대답했다 치자.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평가 묻는 겁니다.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니까 좀 어색한데,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ere is she from? She is from Korea.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는 머뭇기라 했더라. 그렇죠. 머뭇기. 직업 묻기라 했죠, 이거. What does she do? 자, what does she do 하고 비교할 표현이 뭐냐? What does she do 하고 비교할 표현은 what is she? 다음 뭐겠어? What is she? What is she doing이겠죠.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은 뭐 묻기예요? 진행 중인 동작, 하고 있는 중인 일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선생님일지라도 지금은 밥을 먹고 있는 중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does she do는 직업 묻는 거고요. What is she doing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는 다른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마커를 불러내 볼까? 마커 마커 코멘트. 자유 그리기가 없나 보이네. 오바야 틀린 것 같다. 야 컨트롤 Z라고 컨트롤 Z. 컨트롤 Z 몰라? 오케이 그다음. 아 인스톨 안할 거야. 아 이게 되게 귀찮네 이거. 야 나중에 한꺼번에 하네. 10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Team, this is Becky. Becky, this is Team.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누군지, 그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Team, this is Becky. Becky, this is Team. Hi, Becky. Nice to meet you. Hi, Team. Nice to meet you too. 관계는 모르겠네요. 그냥 누가 처음 만났고 누가 아는 사이인지.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팀 쓰고 그림 그리면 되겠죠. 팀 쓰고 누구 쓸까? 수진이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 명은 백희죠. 그러면 일단 이미 알고 있는 사이부터 볼까요? 저 양쪽 모두 아는 사람이죠. 양쪽 모두 아는 사람은 수진이죠. 그쵸? 양쪽 모두 알고 있죠. 수진이가 팀하고 백희를 소개시켜주고 있으니까 얘들 둘이는 첫 만남이죠. 팀하고 백희가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개하는 표현, 뭐, 여기다가, 뭐, she's, 뭐, he's,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갈로, 대화의 갈로 안에 주어진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뭐, 저거 했더니, he is Ted, he is from the US. 뭐, 그러니까 이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알려주고 있어요? 출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고 물었겠죠. Who is that boy in the blue shirt? 그렇죠. 자, in the blue shirt가 하는 일이 무슨 신데 어디 갔다? 뒤로 갔죠. 그러니까 대시 하는 일은 뭐다? 그렇죠. 이거 하는 대시죠. 됐습니까? 대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3들이 대시 거의 대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지금 중3들이 그래서 지금 대세에 대한 시험을 무지하게 치고 있습니다. 대세에 대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이 대시 뭐 하는 대시게? 이 대타고 쓰임이 똑같은 건 뭐게? 여러분들은 지금 해봤자 대몇 개밖에 없지? 공식적으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밖에 없다. 둘밖에 없냐. 정확하게 헷갈려. 여러분, 지금까지 교과서에 나온 건이 대밖에 없지. 저 책,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할때 대밖에 안 나왔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만간 나올 게 뭐냐면, I think that he is kind. 뭐 하는 대시죠? 그 다음 나올 대시. 겁맞는 대시죠.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겁맞는 대. 됐습니까? 이거 말고 이제 몇 개가 더 있냐 하면 한 7개 정도가 더 있어요. 대시 종류가. 그러니까 짜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that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잘 익혀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스 뱅크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that도 배웠냐면 이런 that도 배웠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The boy that can dance well. 이런 식으로. 노래 춤을 잘출수 있는 the boy. 10번.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고 Who is Yuna? Yuna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She is the girl with the glasses over the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녀는 뭐하고 있는 누구다? 여기에 with의 뜻이 The girl with the glasses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Over there도 이렇게 하고 있고 The girl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he는 누구 대신 왔냐? Yuna 대신 왔죠. Yuna는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애냐? 어떤 여자애? 안경 쓴 여자애. 어떤 여자애? 저기 있는 여자애.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녀는 저기에 있는 안경 쓴 여자애야. 그러니까 over there도 거울을 꾸미고요. with the glasses도 거울을 꾸미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올 말은 Oh, she's pretty. 누군지 확인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What is she like?
What is she like의 뜻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What is she like의 뜻은 그녀는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못간디죠, 못간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하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녀는 못간디는 뭐묶기냐 이 질문은 뭐묶기 그렇죠 성격 묶기죠 성격. 알겠습니까? 뭐양 같은지 소 같은지 닭 같은지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여우 같다 그러면 좀 어떤 애를 여우 같다 그래요? 아우 쟤 여우 같아 막 이런 거. 얍삽한 애 여우 같다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까? 예, 뭐쟤좀소 같다 이러면 어떤 사람을 소 같다 그럽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소 같다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나 그렇죠. 개 같다 이러면 성질 더럽다는 얘기인 거죠 뭐. 맞습니까? 개들은 참 억울하겠어. 개들이 얼마나 착한데. 왜냐면 우리나라 욕은 다 개일까. 뭐 어쨌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멋간니가 성격 묶기 같아.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떤 동물에 비유해서 우리가 성격을 얘기하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She's really kind and smart. 성격 얘기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은 뭐 그러면 뭐 B가 되는 거예요? C, A, B가 되겠네요. C, B. 말좀 들어봐. 그다음 13번. 다음 대화에 밑줄 친 표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Hi Mino, this is Lisa. This is Lisa. 뭐 하기? 소개하기죠. Hi Lisa,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민호랑 리사가 처음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A하고 민호. 그다음에 리사 다 아는 사람은 얘고요. 얘는 첫 만남, 얘들 둘은 첫 만남 사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B는 누구겠다? 민호겠죠. 이런 것들 파악하시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민호야 안녕, 얘는 리사야 했으니까 민호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U가 누가 되는 거다? 리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C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또 A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한 애한테 소개한 애가 반응하면 시인 누가 리사가 뭐 nice meet you too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I'd like to introduce Lisa to you. 오케이 리사 is 14 years o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ld is Lisa?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sa is my best friend는 who is Lisa? Lisa 누구야? 아내 베프야. 그 다음에 베리 뭐 투미가 없다 칩시다. Lisa is very kind. 이거 방금 본것 같은데요. 저 김이나 정신 차리고 Lisa is very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Lisa like?'죠. Lisa는 뭐 같니? 맞습니까? Okay. 'What is Lisa like? She is very kind.' 그 다음에 I like Lisa very much 뜬금없는 고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I'd like to introduce Lisa to you. This is Lisa. 또 소개하기 소환하란 말이죠. I'd like to introduce Lisa to you. This is Lisa. Let me, 그렇지. Let me introduce Lisa to you. Let me introduce Lisa to you. 그 다음. 좀 어려운 표현. 나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 쓸 거야.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가 뭐였더라? Want A to do인데 여기다 적용하면 누가 뭐 하기를 원한다? 네가 리사 만나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해도 되겠죠? 그러면 I want you to meet Lisa.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소개하는 다양한 표현. I want you to meet Lisa. Let me introduce Lisa to you. I'd like to introduce Lisa. I want you to meet Lisa. I want you to meet Lisa. I'd like to introduce Lisa to you. Let me introduce Lisa to you. This is Lisa. 뭐 사실은 소개하는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습니다만 다양한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뭘 이용해봤다? Want A to do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I'd like에 대해서 뭐라 뭐라 설명을 했었는데 뭐라고 설명했더라?
일단 I'd like는 뭐 해드린 말이고, 그렇죠. I would like 해드린 말이고,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더라? want라고 똑같은 뜻이야 했죠. 그러니까 like는 좋아하던데 would like는 want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들 뭐 알고 있었다는 표정인가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3번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Let me introduce my friend Dan. This is Dan인 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Let me introduce my friend Dan. 이것도 어차피 좀 이따가 뭐 설명해야 될게 있으니까. 자, Let me는 아, 참, Let me는 또 이거랑 바꿔 쓸수 있다고 했었는데 뭐였더라? May I introduce my friend Dan? 이것도 된다 했습니다. 소개하는 표현 하나 더 건졌네요. Let me가 may I니까. 다만 끝에 문장 부호는 달라집니다. 내가 해도 될까요? 내가 소개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my friend Dan? 그리고 let me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을 했습니다. Let me go. 꼭 하게 해주세요. Let me introduce.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very smart. 뭐 이제 소개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소개하는 표현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일단 이거는 he is very smart and nice는 지민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at is he like? 그는 뭐깐니였죠. What is he like? He is very smart and kind. I like him very much. 그러면 he is 14 years old. 소개하는 표현이 됩니까? 그렇죠. 나이를 소개하고 있고. He lives in Seoul. 소개하는 표현이 되나요? 그렇죠. 어디 사는지 소개하고 있고. He's from England. 출신 소개. He is very happy to see me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He likes soccer and basketball.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개하는 표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나이, 사는 곳, 출신, 좋아하는 것 얘기해주고 성격이 어떻다 얘기해주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소개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 출신인지, 성격은 어떤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15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Lin, I'd like you to meet. 자,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I'd like가 I would like의 줄임말을 했고 이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용한 게 아까 얘기했던 want, a, to do를 쓴 거죠. a가 뭐뭐 하길 원한다. 됐습니까? Let me introduce Gina. 자, Gina네요. Let me introduce Gina. May I introduce Gina? This is Gina. 오케이. 그래서 린과 지나는 첫 만난 관계라는 거알수 있고요. 하이 지나. 이건 그럼 누가 하는 말이다? 린이 하는 말이라는 거. 린이 하이 지나. It's nice to meet you. 하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 문제는 뭐 이게 무슨 문제냐? 오케이. 다음에 뭐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맞습니다. 16번. 문장의 의미가 나머지와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는 만나서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죠. 만나서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너를 만나는 게 좋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고요. I'm happy to see you. 봐서 좋고요. Pleased to see you. 맞고요. It's my pleasure. 자, It's my pleasure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그것은 나의 기쁨이다. 자, 그리고 It's my pleasure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 It's my pleasure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였더라? 어떤 상황에 It's my pleasure라고 할수 있을까? Okay, It's my pleasure는 뭐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다? 누군가가 Thank you라고 얘기했을 때 It's my pleasure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1, 2, 3, 4가 같은 의미라고 배웠으니까 5번 Thank you에 대해서 쓸수 있는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 It's my pleasure 대신 쓸수 있는 거 You are.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쓰면 you are
그렇죠. You welcome 하고 It's my pleasure 받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 Thank you에 대한 대답 No, No. 그렇죠. No problem. 그 다음에 그거 아무 일도 아닌데 뭘 고마워하세요? That's nothing. 그다음 아유 그렇 고맙단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Don't. 그렇지. 오 기억하고 있네.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Thank you에 대한 대답. It's my pleasure. 아우 제가 기쁜데 도와드려서 제가 기뻐요. You're welcome. 아 당신은 저 환영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No problem. 아유 뭐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었는데요. That's nothing.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Don't mention it. 아유 고맙단 말씀. Mention 뭐 하다 말하다라 했습니다. 고맙단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Don't mention it. 자, 오케이. 그래서 미리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17번. 다음 중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것은 Who are you? I'm 민호. 누구냐 물었고 민호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Who is that girl? 저 여자애 누구야? She's my sister Sally. Sally야. 그 다음에 This is my classmate Sam. 소개했는데 갑자기 저기 있다 어색하네요. Who is your teacher? 니네 쌤 누구야? My teacher wears a red shirt.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뭐 하기? 묘사하기 표현이라죠. Look at the girl. 뭐 여기 표시하겠죠? Look at the girl with the short hair. 짧은 머리에 저 여자애 좀 봐. Oh, she's my cousin Alice. 그녀는 내 사촌 앨리스야. 28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He is a new student. 누구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전학 왔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학 온 친구야, new student야. 그 다음에 뭐 He is from Italy는 너무 쉽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이야. 그러면 여기에 2번에 들어갈 거 먼저 하면 Where is he from인 거죠. Where is he from? 그 다음에 뭐 이거 소개했으니까 누구냐고 물었겠죠. Who is he? 아무나고 1번이고. 누구야? He is a new student. 전학생이야. Where is he from? 어디서 왔는데? 이탈리아 출신이네, 얘들아. 그래서 뭐 이런 거 답은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9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car. 뭐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다양한 표현 또 나왔습니다. This is my brother 민하. Come and meet my brother 민하. 와서 만나보란 얘기니까 소개하는 거고. I'd like you to meet. I want you to meet. Want A to do. Would like A to do. A가 뭐뭐 하길 원하다. Let me introduce you to my brother. 뭐 물음표라면 May I introduce my brother 민하 이런 것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Hi, 민하, nice to meet you. 칼과 민하가 처음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칼이 하는 말이고요. 민하가 민하한테 Hi, 민하 하진 않겠죠. Nice to meet you. 얘가 민하고요. Nice to meet you too. 얘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민하라는 거. 이것들. 소개하는 표현에 등장인물이 3명이라는 거 가지고, 누가 처음 만났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20번 칼질하기 얘는 내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크야 그래서 쉼표 써먹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my best friend 쉼표 마이크 그 다음에 안경 쓴저 남자아이 자 안경을 쓴저 남자아이 안만 길어봤자 H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가 되고 Who is he가 되고 그 다음에 he 자리에 안경 쓴저 남자아이라 했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저 남자 있으니까 그래서 뭐 one boy, that boy는 that boy인데 어떤 with the glasses. Who is that boy with the glasses? Who is he 자리에 that boy with the glasses? 안경 낀그 남자아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이 책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학생들 같으면 그냥 안 했어도 선생님이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맞다 하고 지나가는데,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지인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학습 습관 중에 하나,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라. 오케이. 그래서, Sam, look at my family photo. 자, 그러니까 B가 Sam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시고요. 누군지 모를 사람이 Sam을 부르고 나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Family photo, 가족 사진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A가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게 파악이 되고, Wow, you have a big family. 그렇죠. 이 말한 A가 대가족이라고 했고요. Is this your brother?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얘가 네 브라더냐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is my brother 지호라고 했죠. My 그러니까 여기에 your brother니 했는데 my brother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yes의 취지입니까? no의 취지입니까? 그렇죠. yes, he is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한 단어 사용했으니까 yes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your brother니? 그랬더니 my brother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my brother는 얘기 해놓고 지금 뭐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지호 나이 묻고 있죠. brother. 그렇습니까? 나한테 물어봐.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틀렸다 할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맞습니까? 맞다 하시고요. He is 12 years old. 12살이다. Okay. Is this your mom? 이제 새로운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의 어머니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엔 아니다 했으니까 No, she isn't 하면 되겠죠. No, she isn't 까지 써도 되고요. No, she's my aunt야. 오케이. 그랬더니 뭐 My mom is next to me. 자, 그러면 여기에 엄마가 사진 속에 누구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너희 엄마 누구니? 아니면 너희 엄마 어디 계시니? 이런 거죠. 그렇죠? 너희 엄마 누구니? 아니면 너희 엄마 어디 있니? 라는 표현. Who is your mom? 그렇죠? Where is your mom?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너희 엄마는 누구니? 뭐 갑자기 뜬금없이 너의 시스터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엔트라고 설명했는데, 그럼 니네 엔트 누구냐? 또 물으면 정신 나간 거고. 그 다음에, What does your mom do? 이건 뭐 묻기라 했더라? 직업 묻기라 했죠, 이건. Is your aunt next to you? 이건 뭐, 엔트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봅니다, 저. 그렇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보라. 누구누구, 자, 이게 핵심은 likes입니다. likes. 됐습니까? 그럼 뭐, Harry,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얘가 답이겠죠. 그 다음에 Carl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우리죠. Th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they죠. His sister면 she였을 텐데, his sister였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 이거 갖고 막 쉬즈 막 이런 애도 있다니까 가끔씩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죠 R니까 여기엔 뭐가 아닌 거 히나 쉬나 이시 아닌 걸 보란 말이죠 댄스 브라더 한번 길어봤자 히 your cousins are very kind to me 아, 너의 사촌들이 나한테 매우 친절하더라 그 다음에, 눈을 막, 먹이고 막 가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 고르라. Does Anne get up at 6?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의 뜻은 뭐고, Anne이 6시에 일어나냐고 물었고, Does 이상 없죠. 여기 쉬니까. Does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get 돼 있으면 틀린 거죠. 맞고. 이번에 동그라미 친게 답이 아닙니다. 알죠? 맞는 걸 동그라미 쳤어요. No, she doesn't. 아니래도 6시에. She gets up 해야 되겠죠. She gets up at 7. 7시에 일어난다. 뭐, S12 걸었는데, S7이, 뭐, 무슨 뜻이니까, 7시에, 라는 뜻이니까, 뭐, when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선생님이, 뭐, S 쓰는 경우, on 쓰는 경우, in 쓰는 경우, 뭐에 대한 대답 만들 때, when에 대한 대답 만들 때이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죠.
그래서 at 뒤에는 뭐가 나온다? 숫자가 나와서 무슨 타임 맞는다 했다? clock time 맞는다 했죠. clock time이 해석하면 뭐겠어요? 시계로 말하는 시간을 clock time이라 했죠. 그 다음에 on은 무슨 타임이라 했었냐면 calendar time이라 그랬죠. 그래서 on 뒤에 오는 대표적인 건 on Monday 이런 거였죠. 됐습니까? On my birthday 이런 거. On April 1st 이런 것처럼 4월 1일 날에 on April 1s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할때 on 쓴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on 쓴단 말이죠. On June 21st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라 그런다고 이건? On June 21st 됐습니까? 21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원칙은 21번째 날이니까 21st.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On June 14th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On June 7th 이런 식으로 캘린더 타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in 쓴다 했더라? In June 그렇죠. 몇월 달에부터 그 다음부터 뭐몇 년도에 뭐 2010년에 이런 것들 in 쓴다 했습니다. In 1990, in 1990, 또 1990년에 1990년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죠 뭐. 됐습니까? 그렇구요. 지금은 뭐 되었네요. 매기질 않았네. 26번 또 틀린 거 골라라. Look at those boys. 자, 여기에 이제 이걸 틀리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those 위에다가 선생님 어떤 글자 쓰겠어요? that을 쓰겠죠? 그쵸? that은 한 개죠. 그쵸? 둘의 공통점은 어떤 느낌상 가까이 있는 거다, 멀리 있는 거다? 멀리 있는 거라 했죠. 근데 한 개면 that, 여럿이면 those니까 뒤에 복수형 오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보이가 이렇게 써 있으면 그때는 도즈가 틀리는 거고요. 여기 보이즈 썼는데 여기다 뭘 쓰면 여기다가 데스 여기에 보이즈인데 데스 쓰면 이게 틀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도즈 뒤에 복수, 데스 뒤에 단수. Do you know them? Those boys 안만 길어봤자 they인데 목적격이니까 them으로 받아야지. 여기다가 him이나 her 같은 거, it 같은 거와 있으면 그게 틀렸단 말입니다. Those boys는 복수니까 they인데 목적격이니까 them. 아무 이상 없었고요. Yes, I do라 했죠, 이거. They are my classmates. 걔들은 받침들이야.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거 하였습니까? 어딘가 틀린 데가 있겠죠. We live in 서울이 아니고 we live in 서울. 그 다음에 your mom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does 해야 되겠죠. 두가 아니고.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chicken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e the children want pizza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고칠 때가 맞는 문장입니까? 두더 칠드런 원 피자 해야 되겠죠 당연히. 원트가 일반 동사인데 무슨 비동사가 튀어나와 있냐 그다음에 is your nickname 한번 길어봤자 is it little pony? 야 little puppy? 너의 별명은 뭐 작은 강아지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뭘 하나 이상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렇죠? 됐습니까? 무슨 더즈입니까? 이즈. 됐습니까? 왜 조용히 있어요? 만약 선생님 모르고 진짜 이랬으면 우리 선생님 멍청해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잖아. 니들이 멍청하게 된 거야 지금. 그렇습니까? 왜 조용히 있습니까? Is your mama scientist? 너의 어머니 과학자시니? 하고 있죠.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에 이제 이즈가 온 거에 주목하란 말입니다. 누군가는 위대한 피아니스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세호는 he is a great pianist 맞고, his parents는 they인데, my friend는 he 또는 she고, your brother he고, Miss White는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she죠. Mr. White가 he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이거 구분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스터하고 미스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뭐냐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해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낼수 있습니다. Is Miss White a scientist? 이랬는데 여기다 대고 Yes, he is 하면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해야 돼요. 미스가 쉰지 힌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29번 들어갈 말이 남은 거. 이거 뭐 이렇게 잘 써놨네요. Cindy does not have meat. Cindy는 뭘 갖고 있지 않대요? 고기를 갖고 있지 않대죠. 그럼 S입니까 이게? Does your father, does he like tennis? Does he wear these jeans? 그는 이 청바지 입니? These 밑에서 선생님 뭐 쓰겠어요? 당연히 this 쓰겠죠. 그렇습니까? That does this these. These 뒤에 뭐가 오는 게 정상? 복수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만나 길 가다가 아니면 시험지에서 이런 거 만나면 아이고 이거 크게 잘못됐구나라는 거 이제 영어는 그런 걸 신경 쓴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우리 모국어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 그렇습니까? 이런 거 보면 어색해하는 단어, 이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이상한 언어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사, 여기 들어갈 말은, does her homework every day. 그 다음에, do you know her phone number?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죠? 뭘 얘기를 더 하고 넘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초록색 칠했어.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색 칠할래? 초록색 또 칠할 수 있어? 안 돼. 칠할 수 있죠. 둘다뭐 조동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물론 얘는 부정 조동사라고 하고 얘는 의문 조동사라고 하죠. 그러면 3번에 더즈에 초록색 칠할까 말까? 칠하겠죠. 그다음에 4번에 더즈에 초록색 칠할까 말까? 그렇죠. 얘는 안 되죠. 얘는 왜 본동사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이 질문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리사가 매일매일 숙제를 안 한다는 승빈아 뭐니? 리사는 매일매일 숙제 안 한다는 됐습니까? 리사 doesn't do her homework every day 됐습니까? 지민아 리사가 매일매일 숙제하니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 Does Lisa do her homework every day 됐습니까? 소리가 마지막 녀석 do you know 의문 조동사죠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빠졌냐 하면 이게 빠졌죠 이거 바로 마지막 거 응용하면 되겠네 do you know her phone number 했는데 만약에 안다면 뭐라 그래요 yes I do 됐습니까 얘는 이런 색깔 아이고 색깔 티가 안 나네 그러니까 뭐딴 색깔 없나 뭐야 뭐, 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그렇습니까? 뭐 대신 왔다? Yes, I know her phone number 대신 왔다. 그렇습니까? 두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고급 문제고요. 오케이. 그래서 29, 뭐 그렇게 되었고요. 얘가 일로 가버렸네? 야, 너왜 일로 왔니? 저는 여기는 R을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죠. 오케이, 다시 복습하세요. 맞았어도 이런 건. 오케이. 그 다음에 How old are you? 님이 쌀이고, 그 다음에 얘는 Is in the kitchen. Mr. Jackson is my uncle. Who is your best friend? Is your mom a nurse?
왜안 쏘이냔 말이죠. 왜? 좀 쓰세요, 이런 거.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31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은 Those toys, 한번 길어봤죠? They are mine. 이상 없고요. 그거 내 거야. 그럼 mine은 뭐 대신 왔는지 이걸 두 개로 뽀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뭐로 뽀갤 수 있는지 생각해 두시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Your brother isn't 14 years old. Your brother he니까 그 사람은 14살이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지미 한번 길어봤자 he니까 he doesn't read newspapers. 그는 저 신문을 읽지 않는다. 이상 없고 Mr. Owen he니까 he isn't my homeroom teacher. This restaurant don't open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쳐야 되겠다. isn't open도 되고요. doesn't open도 isn't open 해도 되고요. doesn't open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왜둘다 되는 거냐 하면 바로 오픈이 이 뜻도 되고 이 뜻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픈이 동사로서 무슨 뜻이에요? 열다죠. 그렇죠? 형용사로서는 열린이죠. 그러니까 isn't open 하면 열려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doesn't open 하면 열지 않는다라고 한 건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픈이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doesn't와 isn't가 둘다 가능하다. 네, 어쨌든 don't open은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32번. 나 오늘 엄청 행복해. I am very happy today. 또 문제라고 했는지. 그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어떻고 어떻어? 오케이, her friends 안만 길어봐서 하란 얘기죠. They are tall and healthy. 우리에겐 안만 길어봤자가 있는데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낮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 이즈 낫이요. The woman over there is not from the UK. 그러면 이거 이 문장 끊어읽기 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이 표시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못 알아 하겠죠. She is not from the UK죠. The UK가 뭐예요? 영국이죠, 영국. 됐습니까? The UK는 뭐 해줄 말이냐? The United Kingdom의 줄임말입니다. 오케이. 승빈이 어디 아파? 배 아파 또? 힘이 없어. 왜 힘이 없어? 우쭈쭈쭈 해줄까? 나 미쉐기! 조이사 틀어! 이럴까? 어? 왜? 어디 또 늦게 잤어? 늦게 잤어? 그러면 오늘 학교 갔다 왔구나. 그러면. 집에서 뭐 하다 왔어? 선생님이 막 숙제하라 그래가지고 숙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켰다가 이제 뭐 이거 뭐 게임 좀 하다가 그쵸 게임 안 했다 억울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이거는 영국을 얘기합니다. 아, 뭐 영국을 일컫는 단어가 좀 많아요. 뭐 잉글랜드가 있고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이건 보통 이제 뭐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불리던 이름입니다. 뭐 인도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그때 유나이티드 킹덤. 오케이 뭐 그렇구요.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의문문으로 바꿔라. 그렇죠. 이 소개 전에 좀 does 꺼냈으면 된단 말이죠. Does Mr. Miss Wilson teach math at school? 그렇죠. 물음표 아주 깔끔하게 잘 썼네요. Does Miss Wilson teach math at school? 만약에 가르치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얘 뭐로 바꿔 쓰는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yes, she i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왼쪽 승빈이 끄덕끄덕 했으니까 셀프로 딱밤 때리세요. 빨리. 어? 오케이. 제 수업은 그냥 가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옥장판 판다니까. 옥장판 하나 이따가 사가. 알겠습니까? 10만 원이야. 알겠습니까? 진짜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100만 원어치 사기 안 당하려면 지금 10만 원으로 막아. 알겠습니까? 똑똑해져갖고 사기 안 당해야 될거 아니야. 나중에 1000만 원씩 사기 당할 거야? 응? 오케이. 그 다음, 우리말, 칼질하기. 누구는, 테드는, 무엇을,
어떻게 뭐 한다? 좋아한다. Ted likes baseball very much. 싱겁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틀린 거 doesn't, we doesn't가 아니고 don't have죠. We don't have much time today. 우리에게 오늘 많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o your little sister want for her birthday party? Your little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그쵸. What does she want for her birthday?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뭘 원하는지 물어보겠어. What does she want for her birthday?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 Is your mom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계시니? Yes, she is in the bathroom.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is, does 이상이 안 나기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을 자꾸 생각해보는 버릇을 들이세요. Yes, she is in the bathroom이지. Yes, she does in the bathroom 아니고요. Are you busy? No, I am not. 이라고 하면 되겠죠. No, I'm not busy. Do you have brothers? 남자 형제 있니? Yes, I do. 이 do를 보고 아까 빨간색으로 칠했던 거니까 뭐 대신 왔다? Yes, I have brothers 대신 왔죠. 대동사 do. 의문 조동사 do you 할때 do가 보이고요. 대동사 do도 보이고요. Does she wear glasses? 그녀는 안경 착용하니? Yes, she does. Do they study Chinese? 근데 중국어 공부하니? No, they don't study Chinese.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경고했던 그 문제죠. 그쵸? 뭐, yes, I am 해야 될 때가 있고, yes, I do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구분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0번.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본문으로 독해라고 나와있죠. 독해는 이제 본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주로 My name is Gomery, her name is Becky Kelly. 이게 첫 번째 포엄이죠. 됐습니까? 디프런트한 사이에 대한 포엄이었어요? 아니면 뭔가 뭐 have much in common한 사이의 포엄이었어요? have much in common한 사이의 포엄이었죠. 그쵸? 뭐 새로 사귄 친구예요? 아니면 뭐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에 베스트 프렌드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많이 뭐 일단 이런 거 나와 있으면 빈칸 채우면서 읽으면 돼요. 그냥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Hey, my name is Momiri, her name is Becky. 그래서 그렇죠. Our names 하네요. Our names both start. 그럼 name 하면 여기 start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both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both는 뭐에 대한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내 안에 뭐 있다? 2가 들어있는데 뭐둘다 x야, 둘중 하나만 동그라미야, 둘다 동그라미야. 둘다 동그라면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they start with a, b. start with 이것도 알아두라 했고요. 전사 with 때문에. I like the clear bright blue sky. She likes the deep blue sky. 그래서 여기는 방금 뭐 blue is our favorite color. 그렇습니까? 오케이. 우리의 시작하다가 시작하면 어떡해? 그거까지는 내가 봐주겠습니다. 됐습니까? 승빈이는 맞았나? 틀렸나? 오, 흥배야,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윗글에서 어법상 틀린 거를 바르게 고쳤어라. 아, 뭐, 틀린 게 있었나? 아, she like가 있었구나. 아, 선생님 모르고 그냥 지나갔네. 멍청이. 나도 5만원 내겠습니다. 됐습니까? 옥상편 사기 당한 거니까. 오케이. 결국 네가 나한테 5만원 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이런 답이 아주 깔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ike가 여러 번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ike가 여러 번 나왔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답을 like를 likes로 고쳐야 된다 이러면 학교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like가 여기에 있는 like인지 여기에 있는 like인지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만약에 그냥 like 답을 이렇게 안 쓰고 아니 참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다 했습니다. 질문.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학교 시험 아니죠? 그쵸? 이거 누구 거지? 그쵸? 알겠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다 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윗글에 언급되지 않은 거, 보미와 베키의 성이 나옵니까? 그쵸? 성이 나오는데 보미 성은 뭐예요? 리고요. 그쵸? 베키의 성은 켈리죠. 자, 여기서 이 문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녀석들 각각 네임은 네임인데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자, 얘를 보고 일단 순서상 먼저 나오니까 뭐라 부르기도 하고 first nam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름입니까? 성입니까? 이름이죠. 됐습니까? 자, 이게 first name이니까 얘를 보고는 그럼 뭐라고 했다? second name 아니고요. last na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last name은 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first name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이것도 또 last name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명칭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last name 먼저 얘기해. last name을 보고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더라? family name이라고도 하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영어하고 좀 다른데, 뭐 지금 뭐 영어도 좀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원래 이제 그 영미권 사람 영어를 쓰는 나라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성을 바꿔버리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의 이름이 전부 다뭐 전부 리가 들어가거나 전부 켈리가 들어가거나 이랬습니다. 원래는 이제 엄마의 결혼하기 전에 성은 딴 거였는데 시집 오면 이제 그집 패밀리 네임을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패밀리 네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first name은 또 다른 명칭이 뭐냐? 자, 여러분들의 뭐 지민이나 승빈이나 지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은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무슨 네임이라고 하냐? 주는 걸 당한 네임이죠. 주다가 뭐니까? give니까? give의 입장 바뀐 어떤 시가? give, gave, given. 그래서 얘를 보고 first name을 뭐라고 한다? given name이라고 합니다. 받은 이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1이니까 여기에 있는 선택지가 이 언어로 써 있죠. 그쵸? 근데 나중에 중2부터는 이게 이렇게 안써 있고요. 됐습니까? Bomi and Becky's family name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Bomi and Becky's 뭐 얘를 공통점으로 언급된지 않은 것을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공통점으로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을 해놓고 영어로 Bomi and Becky's given name 이릅니다. 공통점이 아니죠, 이건. 그렇죠? 이름은 다르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성 나오고요. 그다음 좋아하는 색깔 Blue is our favorite color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베키가 좋아하는 색깔도 당연히 블루고요. 그다음에 공통점은 일단 몇 가지를 얘기했냐 뭐쭉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한 공통점은 성인 미켈 이름이 B로 시작한다는 거첫 번째. 그다음에 좋아하는 색깔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공통점 나왔고요. 뭐 싫어하는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내용 파악 문제에서 난이도가 많이 낮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용 파악 문제에서 점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독해 파트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에서는 독해 파트가 문법 파트가 여러분들 제일 어렵게 느끼고요. 파트별로 지금 유형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이도 순으로 얘기하면 뭐 제일 어려운 게 문법이고 그 다음에 뭐 어휘 파트고 그 다음이 뭐 독해고 제일 쉬운 게 대화 파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독해 파트 고등부에서 제일 어려운 건 독해 파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이 쉬웠던 독해 파트가 어려워지는 걸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저 길이의 지문을 1분 이내에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건데 1분 안에 파악하려고 그러면 뭐가 어떤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어야 되냐? 어휘력, 문법, 그다음에 그거를 한글로 그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해석은 잘해. 해석은 잘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나한테 설명 좀 해봐.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니까 오케이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해석은 잘 됩니다. 해석은 잘 되는데 야, 너 그러면 이거 읽고 나서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가 궁금합니까? 고1은 그나마 좀 쉽고요. 뭐 3은 6월 거.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 뭐야, 좀 비켜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만의 효소들이 가장 잘 작용하는 온도로 체온이 유지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중요한 것은 몸의 표면 온도가 아니다. 안정되게 유지해야 될 것은 몸속 깊은 곳의 온도인데 정상적인 체온보다 조금보다 높거나 낮을 때 우리의 효소는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상태가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면 우리의 세포 안의 반응이 지속될 수 없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운동 중 근육에 발생되는 열, 질병으로 인한 열, 그리고 외부 온도를 포함하여 모든 것들은 내부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체온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옷이나 행동하는 방식, 활동량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내부 통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럼 뭐에 대한 얘기 한 거예요? 세포에 대한 얘기. 주제는 세포다. 몸. 너무 크지 않아? 범위를 좀 좁혀야 될거 아니야, 주제. 물론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몸의 온도. 몸의 온도. 자, 주제는 문장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몸의 온도에 대해서. 그것도 문장은 아니잖아. 뭐뭐 다가 있어야 돼, 문장이다. 주제가 뭡니까?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게 주제다. 좀더 나갔네요. 또, 주제가 뭡니까? 방금 읽었잖아. 한글로 다돼 있습니다. 할수 있다? 또. 자, 이 글의 주제는, 우리의 몸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우면 안 되니까, 추워서 감기 걸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진 않죠. 그렇죠? 우리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가 주제물인데, 근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어. 왜 그래야 된대요? 오케이. 여기서 키워드는 효소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효소가 재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죽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양하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얘가 실제 문제에서 어떤 꼬라지로 생겼느냐 이게 몇 번이었더라? 38번이었죠. 선생님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 유형은 이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1, 2, 3, 4, 5 중에 어디가 좋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모를 단어가 virtual이랑, 그 다음에 wherever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나요? wherever, whatever, 이런 거 나오는데. temperature 왠지 알것 같지 않냐? 바디 템퍼러처인데 maintain at which our enzymes work best 고2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시간은 많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뭐 템퍼러처가 뭔 뜻이다, 엔자임 뭔 뜻이다 뭐 이런 것도 엔자임 밑에 뜻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휘력을 쌓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시간이 없어갖고 못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딴건다 잘할 수 있어.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좀 재수 없죠. 됐습니까?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딱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읽고 이게 뭔 소리니라고 니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이거 내가 할 시간이 없다. 내가 국어 선생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읽고 이게 뭔 소리인지 파악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니들 보고 책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 읽으라 그러고 뭐 원술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뭐그뭐안 좋다는 게 아니고 다니면 알겠습니까? 책을 읽으면 제대로 좀 읽으란 말이에요. 내용이 뭔지 좀 파악 좀 하시고요. 독해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뭐 그만 두 번째 시죠. Ellie is my new friend. My nickname is Little Bear. 좋아. Little하고 반대말이 나오죠. Little 반대말. Big. 좋아. Little하고 Big하고 비슷한 말은 나오죠. Large. 그러니까 뭐 Little은 뭐 small하고 비슷한 뜻이죠. 오케이. 뭐 이제 뭐 봄이는 좀 덩치가 작다는, 덩치가 작고 좀 갸날파 보이는 모양이죠. 웃기네. 그다음에 뭐 Ellie는 좀 애가 좀 덩치도 크고 뭐 그런 모양이죠. 별명이 그렇고. I only have one brother. 그래서 이거 보고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I only have one brother. 아, 이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I am an only child인데 그건 아니군요. 얘는 그러니까 뭐다 지금 남매란 얘기죠, 남매. 이걸 통해서 고민은 남매지간이다. 가족관계, 남매라는 거 알겠고요. He had two sisters and brothers. 그래서 최소 가족은 뭐, 일단 다 합쳐서 몇 명이다? 그렇죠. 5 더하기 2 해서 7명이네. He is a big family. 이거 뭐 영어로 쓰면 되겠죠? He has a big family. 라든지, 또는 뭐 그는 대가족 출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뭐 출신. He is from a big family.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He is a big family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가족이 될수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고 he is a big family 이러면 사람을 가족 만들어서 뭔가 다 개념이 다릅니다. We don't have much in common. 그렇죠? We don't have much in common은 뭐하고 we are 그렇죠? Different, very different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점이 없다라는 말과 좋은 친구라는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사를 쓰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였더라? But 이었죠. 됐습니까? He had a big family. 요? 그다음에 but 이고요. 그래서 나의 별명은 큰 곰이 아니고 어떻게 붙여야 되겠다? 작은 사슴 little bear 이렇게 써야 되겠죠. little bear다. 엘리의 별명은 big bear다. 나는 남동생이 한명 있고요. 엘리는 남자 형제가 무지하게 둘이나 있고요. 엘리는 여자 형제 두명 있고 남자 형제도 둘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오케이. He has a big family, bu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I talk and talk. 이거 엘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관한 시에 들어있던 내용의 다른 부분이죠. 난 지키고 지킨다. From morning to evening, how long에 대한 대답. Ellie reads and reads all day long. 하루 종일. We are very different였죠. 오케이. 그다음에 I love ice cream very much. She loves chocolate so much.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의 공통점, sweet thing. 달콤한 것들 좋아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점이 뭐냐? 이거 여러분들 이 독해 어디 딴 데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 이제 교과서에 나오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독해는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 플러스 외부 지문. 교과서 없는 거 그냥. 아무 데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양이 엄청나게 많아. 공부해야 될 게. 교과서에 그다음에 뭐예요? 그뭐 부교재 모의고사. 일단 기본으로 세 가지를 시험 무슨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때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내가 너무 겁만 주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여러분도 고등학생 안될거 아니고요. 누구나 다 고등학생 된 거. 오케이. 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내가 얘기했네. 니네 언니 내년이다.
오케이. 뭐 하지만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자, 네개 중에서 47번 해꽃차 뭐하냐. 자, 계속해서 빈칸 채우면서, 자, 이런 거 이제 48번부터 50번까지인데요. 미리 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A, B, C, D, E 중에서 내가 좀 이따 읽은 건데 어디가 틀렸는지 보면 되겠다. 이건 좀 그나마 쉽게 낸 거죠. 그냥 아예 주관식으로 아무 밑줄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고 저기 어디 틀린 거 있으니까 찾아갖고 바로 해고치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네요. 일단 틀린 거 찾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슬슬 나오기 시작. 지문이 이제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어차피 수업할 때 이거 수업할 때자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를 많이 해주는 거죠, 수업할 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뭐 보겠습니다. 일단 틀린 거 있으니까 My name is Lily. This is my friend Billy. 됐습니까? I wear bright, 일단 this is 틀린데 없고요. 그다음에 I wear bright red boots. 나는 뭐 한다? 밝은 빨간색의 부츠를 착용한다. 됐습니까? 뭐 이상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또또 부츠 나왔으니까 Billy wears 하란 말이죠. Bright blue boots. 그러니까 레드하고 블루 색깔은 다르지만 어떤 점은 똑같다? Bright, 밝은 색깔 좋아한다는 건 똑같죠. We dive in the lake. 우리가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고요. We swim in the rain. 우리가 빗속에서 수영한다는 얘기는 진짜 빗속에서 수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빗속을 막 뛰어다닌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원래 실제로 하는 행동을 러닝이겠지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적. 이런 걸 보고 시적 허용이라 하죠.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빗속에서 어떻게 수영을 해? 홍수 났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We are together all day long. 우리가 하루 종일 뭐 한답니까? 함께 한단 말이죠.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어. Billy and I 안만 길어봤자 위인데 그렇죠. R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대부분 다 해결했죠. E였고 그다음에 뭐 Where's 그 다음에 대답할 수 없는 거 What is the writer's name? 그래서 write the writer's name 한번 길어봤자 the writer's name 그렇죠 아얘 한번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 is Lily라고 대답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Who is Billy? Who is Billy에 대한 대답은 어디 있습니까? This is my friend Billy. 내 친구 Billy라는 대답이 있고요. What do they wear에 대한 대답은 Billy wears I wear bright blue boots. Billy wears bright blue boots에 나오고요. 뭐를 입고 있냐라는 거. What do they where why do they swim in the rain은 대답이 없죠. 왜 빗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지. 됐습니까? Are they together all day long? Yes, they are.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하니까요. 오케이, 보세요. 50번. 이거 뭐, 영어로 나오니까 빡빡 틀리고 있죠. 맞아, 틀렸어. 오케이, 오. 그러면은, 내가 있잖아.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죠? 어떤 생각, 지금까지 한번 보자. 오늘 메인 어쩌해? 어? 선생님이 좀 채점하는 게 달라졌죠? 그쵸? 왜 그랬을까? 51번 다음 글을 읽고 This is my friend 지호 뭐 소개합니다. 지호인데 His nickname is Big Lion. 뭔가 본문을 조금씩 바꿔놨죠. 그러니까 별명이 커다란 사자인데 He lives near 남산. 그는 어디에 산다? 남산 근처에 산다.
He likes sports. 스포츠 좋아하고요. He doesn't like music.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라는 게 그죠? 영어에다 써놓으면 되겠네요. 우린 좋은 친구다. We are. 여기에 뭐라고 했는데? 그렇죠. We are good friends 안 되겠죠. We are good. 조심해야 될건 friend 쓴 친구는 셀프 딱 받으면 때리세요. We are best friends. 뭐 괜찮습니까? 우리가 We are best friends. We are good friends. 제발 복수 좀 하세요. This is my brother 준수. 얘는 내 brother 준수인데 He is very kind. 엄청 친절해. He always helps me. 항상 나를 좀 친절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고요. He likes sports. 스포츠 좋아하고요. He doesn't like sweet thing. 단거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우리 오빠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가 뭐 한다? 러브한다. 누구를? My brother. I love my broth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호에 대해서 알수 없는 거. 별명 알수 있습니까? 뭔데요? Big Lion. 그쵸? 그 다음에 사는 곳은? He lives near 남산. 그쵸? 그게 나오는 문장을 얘기해주세요. 좋아하는 거. He likes sports. 가족관계? 알 수가 없죠. 싫어하는 거. Doesn't like music. 아, 이상한 놈이네. 그 다음에 준수, 민지의 오빠입니까? 말하는 사람 여기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기. 민지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I love my brother 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Very kind하고 always helps 해주고 스포츠 좋아하고 단 것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공통점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we have so much. I like apple. 난 사과가 좋고 Greg는 pineapples를 좋아하고 애플하고 파인애플의 공통점은 fruit이라는 거. I love dogs. Greg loves cats. 그래서 dogs하고 cats의 공통점 animals라는 거. We have so much in common.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 확인들 해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법 명사와 관련 조금 남은 거 있죠? 오케이 워크북 보내시고요.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진짜 이거 이거 네, 문제가 많았잖아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뭐 예정이냐 하면은 어디 갔냐? 어디 갔지? 닝. 아, 잠깐만. 파악 좀 하고. 마이너스 몇 개인지 얘기해주세요, 마이너스. 여러 문제에서 하나라도 틀리거나 생각나면 쓰인 걸로 칩니다. 예. 닝. 여기 모종에 나와 자, 평균적으로 이 시험에서 한 4~5개 정도면 아니다 8개 정도 하면 95점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 틀렸나요? 문제 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얘는 왜 틀려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후다 고르고 지나가는 거죠. 아, 리더 미디. 이때는 보도 안 하고. 얘는 왜 틀려준 것 같아?
누군데? 야, 친절해, 말입니까? 어? 대화를 상상해 주세요. 얘는 왜 틀렸어? 뭘못 바뀌어? 나는 근데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틀렸냐고. 왜 잘못 봤어? 나 봤다. 아, 나 봤다. 그러면 이제 그 지민이는 앞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시간 이제 충분하게 내고 노인 체험 쳐야 되는 건가? 그렇죠? 어떻게 써요? 아니 어제는 그래도 뭘 틀린 데가 없는지 소개하고 표현 같은 거 정말. 이건 답 쓰는 게요. 여기가 라이프 가드에 두 개 있다. 목대가 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이터에 두신 건데. 불 쓴 사람. 라이터의 뜻을 몰라. 이게 신기한 것 같아. 너무 뭐 똑같지 않냐 이거? 본분이나 어? 거의 비슷하지 않냐? 너는 이게 쌤이라고 써갖고 주민이 이런 것 때문에 환장하겠다니까? 쌤이 뭐야 쌤이 환장하겠다 내가. 자, 그래서 영역별 리뷰. 자, 이제 단원평가 1과 할 겁니다. 단원평가 시험 예정이니까 거기 틀렸던 거. 아니 아니 1과 교과서 1과 뭐 도미 켈리 뭐 이런 나오는 거. 아니요, 이제 그거는 영역별 평가였고요.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랑. 네, 그렇습니까?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몇 문제 안 돼요. 이게 제일 많은 거야. 영역별 평가가 55문제 많고요. 얘는 다음 칠 거는 뭐 한 20몇 문제 정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틀렸던 거 또 틀리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 잘 정리하고 난 얘기는 뭐지? 뭘 정리하란 말이지? 에이, 됐어. 이 정도 정리했으면 됐어. 이만큼 정리해야지. 뭐, 더 뭘 정리할 거지? 자, there is there are.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라고 쓰면 되겠다? Are there trees in your hous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도 할 수 있고, Yes, there are 또는 그렇죠, No, there aren't. 제발 여기다가 they를 쓰지 마세요.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No, Yes, they are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There are trees in my house. No, there aren't trees in my house. 나무가 있냐고 물어봤고요. There is a man at the door는 뭔 뜻이에요? There is a man.
그 돈에 남자가 있다. 그래서 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 그랬구나. 오케이. 선생님을 자꾸 있잖아. 일러 마치고 이런 사람 만들지 마. 나도 그런 거 하기 싫어. 어? 좀 이제 중학생이잖아. 유딩이고 초딩 아니야. 엄마, 어머니, 누구누구 어머니, 얘가 이렇게 해요. 얘가 이러고 있어요. 숙제를요, 안 했어요. 네? 유치원 보육교사 선생님들 잘 그러죠. 아유, 오늘 아무개가요. 똥도 잘 싸고요. 밥도 잘 먹고 그랬어요. 이러잖아. 옛날 기억 안 나? 여러분 어린이집 다닐 때 그랬잖아. 여러분 막, 선생님, 하면 탁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봉고차에서 내려갖고, 아유, 우리 지인이 어머님, 오늘 지인이가 뭐 만들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막 이러고 하잖아. 네, 아유, 승빈이가요, 어머님, 숙제를 안 해왔어요, 어머님! 이럴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네가 자꾸. 뭐? 상상해봤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re, 뭡니까, there is lots of water in the bottle이죠. Lots of water인데요. There are lots of water입니까? 자, 그러면 병 속에 많은 물이 있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을 좀 바꿔서 탁자 위에로 좀 바꾼 거고요. On the table. 그러면 탁자 위에 물두 잔이 있다 해볼까요? 이거 왜 하는지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겠죠. 탁자 위에 물두 잔이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There are two glasses on the table 하겠죠. 됐습니까? 그때는 there are죠, 이놈들아. Lots of water 무슨 there is입니까? 너? It waters야? 이거 왜 아직도 there is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너무 뻔해. 여러 개 있네. 한개 있네. 많은 물이래. 아, 많대. 대열합니까, 이놈들아? 많으면 대열합니까? 그 다음,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정원에 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칼질하기. 옷장 안에 많은 셔츠가 있다. 어디에? 옷장 안에 뭐가 있다? 많은 셔츠가 있다. 많은 셔츠가 있다. There are many shirts. 어디에? In the closet. 그 다음에 접시 위에 소금 있다. 조금 있으니까 There are some salt on the dis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re salt 됐습니까? 아까 왜 대어라 라초 뭐를 하더니 왜 여기 갑자기 대어 갑자기 정신 들었습니까? 됐습니까? Salt하고 water는 똑같이 무슨 명사예요? 물질 명사죠. 됐습니까? 셀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탁자 아래 누가 뭐하니? 상자 두 개가 있니? 그럼 상자 두 개가 있니? Are there two boxes under the table? 안 되겠죠. There are two boxes.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much sugar in the tea. 슈가하고 누구하고 누구 지금까지 등장한 것 중에 슈가하고 같았던 게 솔트였고 그렇죠? 워러였죠. 그러니까 There is much sugar. 어디에 뭐가 있다? 많은 설탕이 있다. 그렇죠? 그차 속에는 없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Sugar in the tea. 그 다음에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벽에 그림이 있는데 없다 하시면 there isn't a picture on the wall 되겠죠. There is a bank around here. Around here가 뭔 뜻일까요? 이 근처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뭐 near here 이거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이 주변에 there is a bank 뭐가 있대요? 은행이 있다. 은행이 있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Bank around here 하면 되겠죠. There are bank around here.
오케이. 뭐 여러분들에게 줄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난 선생이니까. 됐습니까? There are five monkeys. 누가 뭐 한다? 예, 원숭이들이 있다. 어디에? 나무에. 그 나무. There is no cat. 뭐가 없다? 고양이가 없다. 소파 위에. 그러면 이리가 듣고 싶어? 준비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지인이가 하면 되겠네. 하면 되겠죠. How many monkeys are there? 얘를 한 덩어리 제발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실전 문제. 네. 아, 시간이 좀 애매한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짜투리들 쭉 하면 되겠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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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는 것들. 뿅. 오케이, 누가 안 했을까? 나는 또 뻔한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준비됐죠? 응? 그러니까 이제 준비됐죠? 오케이, 그러면 첫 문장부터 목걸이 가보겠습니다. 지민이부터 가볼까? 시작! 오케이, 요거 처음에 못 들었어, 뭐. 어, interesting fish, 좋죠. 어, interesting fish lives in the deep sea. 그쵸, 셀프 딱밤 하는 때 되겠죠. 됐습니까? interesting 할 때 이가 모음인데 무슨? 어, uninteresting 이지 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It is called a viper fish. 그래서 이세 대한 얘기. The interesting fish.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인이 하면 되겠네. 이 s light. 오케이, 맞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네. 오케이, 얘도 맞다 했죠. 방법이라고 했죠. 이 똥강아지들아.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누가 해볼까? 승빈이가 해보면 되겠네. 이츠 잘 모르겠고 up and 글로우 in the dark. 그러면 그렇죠. 문장 전체를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맞습니까? 제가 기가 다 맞다 그랬고. 맞습니까? It is는 아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이가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것이 이렇게 한대, 입을 이렇게 한대, 그것은 이렇대. 그럼 넘어가고 it
오케이. 그래서 이 이하고 다 똑같은데 이은 더 바이 퍼 피치 되죠. 앞에 나왔던 거 다시 하니까 더 바이. 얘 아직 기억 안 나나요? 이 승빈아 여기 뭐지? 뭐지? 그렇죠. 웬이지? 무슨 뜻의 웬이야? 그렇죠. 입을 열 때 못 같이 보인다 라고 얘기했죠.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누가 할까? 누가 해볼래요? 하면 아무도 안 한다 그러겠죠. 오케이. 승빈아 가보자. 이거? See the light. 넘어가고 오케이. 그래서 왜 it이 아니고 왜 day죠? 뭐가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난다.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이거 이거 대신에 대기가 왔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 올 그게 대기였단 말이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왜 울어? 울지 마.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그렇죠. When little fishes see the beautiful bright light, they swim over to the big fish. 그러면 뭐예요 이거? 작은 물고기. 그렇죠. Day가 little fish. 뭐 여기에 이거 대신에 day가 왔다고? 어? 아니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읽었고 그 내용이 뭐였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딱 걸렸어. 내긴 냈잖아 그치? 다 보고 뺏겨서 냈어?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 몇 개 있고 뺏긴 거 몇 개 있을까? 그러면 얘는 뺏긴 거든 거 뺏겨서 넣은 거야? 아니면 생각해서 넣은 거야? 뺏겼어? 그렇구나. 오케이. 여기 뭐 들어가지? 여기 뭐 들어가죠? When 해도 되는데 이과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그 단어죠. When이 들어가도 됩니다. 내용상. 근데 그거 말고 딴 거 들어가 있죠. 자 어쨌든 봅시다. 한번 day. day가 뭐 대신 왔냐? 네, inside it, the viper fish가 뭐 한다? 그렇죠. 셔츠 하는 거죠. 셔츠 is the end. 그렇죠. swallows 해놓고 당연히 them, little fish를 잡아 받아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when이랑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데 이과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것들이 바이퍼 피쉬의 입속에 있게 된다죠. 근데 얘가 들어가니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입을 닫고 삼켜버린다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그래서 뭐였어? 그렇죠. once였죠. once. 그러면서 once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듯이 뭐였는데 한 번이란 뜻인데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도 있다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민 4 closing 잘 안 돼. 오케이. 자 이거는 이거 말고요 O로 시작하는 단어. For the little fish, the light show is game
알겠습니까? Be over, 끝나다라는 뜻이라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뭐 뺏기는 거 모를 것 같아? 다 뺏기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애들은 막 다짜고짜 뺏기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아 이거 도저히 생각 안 나는데 하고 보고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케이. 아까 전에 여러분이 4년 뒤에 풀그 시험 문제 있잖아. 그렇죠? 그런 시험 문제 잘 풀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귀찮더라도 좀 공부하는 것처럼 하세요. 응? 자꾸 엉뚱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뭐 나중이라 해서 나중에 뭐 이미 냈는 것도 했는데 뭐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뭐를 할까? 뭐할 거는 막 천지 삐까리인데, 그치? 그 해석 쓰기, 책 숙제, 레스링크. 지금 내가 일부러 그건 안 보고 있어. 니들이 뭘 내고 뭘안 내는지 주말 동안 도래는 것들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하세요. 지금 유닛 3 하고 있나 우리가? 3이겠지 뭐. 4인가? 아 이거구나. 이건 뭐 이것도 하면 되지 뭐. 열려라. 뜨거워. 왜안 열리냐? 7분 남았으니까 퀴즈 배틀 하면서 bit.classcard.net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3, 5, 1, 4, 8. 오케이. 토요일 날 한번 더 칠까요? 원격으로. 네. 그때는 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공부해 주세요. 오케이. 뭐 말로 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뭐 뭘 해야지.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